안녕하세요. 혼자 노는 남자 혼남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혼남 종이접기입니다. 오늘은 티라노사우루스 접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물을 말씀드릴게요. 색종이 한 장이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여유있게 클릭하시라고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3, 2, 1. 모든 준비가 되셨으면 종이접기 시작해보시죠. 색종이를 영상과 같이 양 라인이 만나도록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색종이를 돌려서 이번에도 양 라인이 만나도록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다음은 색종이를 마른 모 상태에서 양 꼭지점이 만나도록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다음은 색종이를 돌려서 이번에도 양 꼭지점이 만나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음은 손가락으로 가리킨 실선을 따라 양쪽을 안으로 밀어 넣어 접어주세요. 색종이의 방향을 저와 동일하게 놓은 후 아래 양 라인이 중간 가로 실선과 만나게 접어주세요. 색종이를 돌려서 저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었다가 영상과 같이 펼쳐주세요. 다음은 이렇게 만들어진 실선을 이용해서 양쪽 부분을 종이 사이로 밀어 넣어주세요. 이 부분이 다 되셨다면 종이를 돌려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종이 사이로 밀어 넣어주세요. 다음은 저와 같이 종이를 위로 올렸다가 내린 후 이 실선과 위쪽 꼭지점이 만나게 접었다가 펴주세요. 다음은 이 위쪽 부분을 종이를 펴셔 안으로 넣어 접어주세요. 다음은 앞쪽 종이를 위로 올린 후 영상과 같이 오른쪽 왼쪽 한 번씩 접었다가 그 부분을 겹쳐주세요. 이것도 반대로 뒤집어서 동일하게 접어서 겹쳐주세요.
제가 가리킨 부분을 벌려 위로 올린 후 영상과 같이 앞으로 내려 접어주세요. 손으로 가리킨 부분을 영상과 같이 위아래 라인이 만나게 접어주세요. 이 부분도 양쪽 동일하게 접어주세요. 다음은 손가락으로 가리킨 부분을 펼쳐서 영상과 같이 접어주세요. 이 부분도 양쪽 동일하게 접어주세요. 손가락으로 가리킨 부분을 펼쳐서 그 부분을 위로 올린 후 우측 좌측 한 번씩 접어서 겹쳐 접어주세요. 이제 앞다리 부분인데요. 삼각형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앞으로 넘겨 접은 후 그 부분을 안으로 접어 넣어주세요. 이 부분도 동일하게 양쪽 다 접어주세요. 다음은 영상과 같이 앞다리 부분을 반으로 접었다가 펼친 후 그 부분을 안으로 밀어 넣어 접어주세요. 그 다음 그 부분을 앞으로 다시 떼 접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끝 부분을 밖으로 넘겨 살짝 접어주세요.
동일한 방식으로 반대편 앞다리도 접어주세요. 머리 부분인데요. 영상과 같이 위로 올려 접은 후에 앞으로 한 번 더 접었다가 펴주세요. 이제 영상과 같이 만들어진 실선을 이용해서 종이를 뒤집어 접은 후 다시 밖으로 넘겨 접어주세요. 이때에는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접는 데 신경을 써주세요. 다음은 주둥이 부분을 한번 접었다가 펼친 후 안으로 밀어 넣어 접어주세요. 그 다음 입을 만들기 위해 넣은 부분을 아래로 내려 접은 후 앞으로 넘겨 접어주세요. 이제 뒷다리 부분입니다. 영상과 같이 뒷다리 부분을 영상과 같이 앞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아래 부분을 영상과 같이 사선으로 한번 접었다가 편 후 그 실선만큼 사이로 접어주세요. 이제 발 부분을 위해 한 번 더 앞으로 종이를 접어주세요. 이 부분도 양 뒷다리 동일한 방법으로 접어주면 됩니다. 이제 뒷다리 위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앞으로 한번 접은 후에 종이를 펼쳐서 안으로 밀어 접어주세요. 양쪽 다 동일한 방식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되셨다면 티라노사우루스가 잘 서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오늘의 티라노사우루스가 완성됐어요. 영상을 보며 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한 컷 한 컷 사진으로도 만드는 법을 소개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노는 남자 혼남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저와 같은 종이접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접고 싶던 종이접기 소재가 있다면 댓글 혹은 관련 주소를 달아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혼자 노는 남자 혼남이었습니다.